안녕하세요. 지플레리 이지연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요즘 다들 기분들 어떠세요? 매사에 걱정이 너무 많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.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꽃의 제목은요. 걱정 말아요, 그대. 제가 여러분께 걱정 마시라고 후원 장담한 이유는요. 제가 오늘 함께 할 이 헬레보루스라는 꽃 때문인데요. 일명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하죠. 다른 꽃과 달리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꽃이 피고요. 그 생김이 꼭 장미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지만 사실 장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꽃이고요. 독특하게도 혹은 기특하게도 꽃말이 내 불안을 가져가 주세요. 내 걱정을 잠재워 주세요.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헬레보루스에게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좀 맡기고 예쁜 화병 꽂이를 해볼 텐데요. 헬레보루스는 오아시스를 잘 견디지를 못해요.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아시스에 꽂으면 금방 시들거든요.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꽃들을 모아서 화병꽂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요, 이렇게 낮고 좀 넓은 유리화기를 준비했는데요. 보통 이렇게 좀 화기가 낮고 입구가 넓으면 꽃을 처음에 지지하기가 좀 힘들어요. 형태를 잡기가 좀 꽃들이 계속 넘어지니까요. 그래서 오늘 화병꽂이를 할 테지만 오아시스와 화병꽂이를 접목한 형태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작은 오아시스를 화병보다 좀 작게 자르셔서 안에다 넣으시고요. 몬스테라 잎이고요. 자, 몬스테라의 줄기는 제거하시고 똑바로 세워서 화기 안쪽으로 오아시스를 감춰준다는 마음으로 또 화기를 전체적으로 둘러주는 형태로 잎들을 채워 넣습니다. 이렇게 꽃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너무 크게 자르시면 안 되겠죠. 자, 이렇게 오아시스를 이제 몬스테라 잎으로 감싸서 화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린빛으로 이제 변했는데요.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초반에 제일 첫 번째 꽃들의 형태를 좀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요. 제가 오늘 선택한 장미는 홀랜드, 미스 홀랜드 장미고요. 자, 너무 길지 않게 중앙을 중심으로 한 네 송이 정도 짧게 해서 사방으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미는 오아시스에 꽃펴지고 있어요. 얼굴이 화기 바깥쪽으로 좀 퍼지게 꼽으시고요. 장미가 다 꽃펴진 다음에는 석주, 그린 카네이션이라고도 하죠. 석죽으로 장미가 비어있는 부분을 또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. 오늘 우리가 화기에 물을 가득 담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도 오아시스에 그렇게 깊이 꽂으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냥 형태를 좀 잡아보자는 의미로 꽂아주는 거죠.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둘이 뭉실하게 지금 형태를 한번 잡아봤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밑작업을 좀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보루스 그리고 목수굽 또 아미초 같은 친구들을 한번 언뜻이 화기에 꼽아 볼게요. 자, 헬레보루스는요,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꽃이 얼굴을 좀 숙이고 있어요. 이건 꽃 자체에 피는 성질이 좀 그래요.
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 저거 좀 시든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짧게 잘라서 꽃 위에 얹듯이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죠. 보시면 안에 이 수관이 굉장히 빡빡해서 오아시스로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요.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들은 안쪽으로 넣어서 얼굴을 받쳐주셔도 되고 오늘은 좀 바깥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도록. 그래서 밑에 있는 꽃들은 예쁘게 얼굴을 펴주시고요. 나머지는 좀 숙여지도록. 그리고 이렇게 짧게 잘린 것들은 편안하게 그냥 위에 꽃 위에 얹어주시면 돼요. 이제 목수국을 꼽아줄 텐데요. 목수국 역시도 꼭 오아시스에 꼽는 게 아니라 그냥 꽃 사이사이에 그냥 넣어서 오아시스 위에 걸쳐지거나 물에만 꽂히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목수국은 잎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다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목수국이 가지고 있는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그린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목수국까지 꼽아서 줬고요. 이제는 아미초로 사이사이에 좀더 환한 느낌, 좀 아미의 하얀 이런 꽃, 작은 꽃망울 느낌과 또 아미에 붙어 있는 이런 그린 소재들 그대로 다 활용해서 이제 좀 내추럴한 느낌을 좀 가미해 주도록 할게요. 이런 것도 그냥 오늘은 거의 다 뜯어서 하나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기 바깥쪽으로 살짝 퍼지는 느낌들을 만들어 주시면 좀 풍성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죠. 자, 됐고요.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조팝 설류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. 가는잎 설류 조팝이었고 오늘 우리가 쓸 조팝은 공조팝. 얼굴이 좀 동그랗게 생겨서 공조팝이라고 하죠. 자, 이제 공조팝도 사이사이에 오아시스에 꼽으셔도 되고 그냥 꽃 사이에 얹으셔도 상관없어요. 다만 얼굴이 늘어지는 형태를 좀 보시고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또 곧게 뻗어 있으면 곧게 뻗는 느낌으로 그리고 조팝을 혹시 시장에서 구입하실 때는 가급적 이렇게 몽우리 상태로 피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 몽우리 상태를 가지고 오시는 게 훨씬 오래 두고 보실 수 있죠. 조팝은 또 굉장히 금방 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거 이제부터는 꼭 없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라그라스를 가지고 왔는데요. 우리가 늘 이렇게 프리저브드 된흰 라그라스 많이 쓰셨잖아요. 이게 아직 가공 처리되기 전에 이제 천연의 라그라스인데요. 진짜 너무 예쁜 연두. 자,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이제 가공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라그라스로 뭔가 좀 들판의 느낌을 더 가미해주면 더 특별한 화병꽂이가 될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헬레버루스로 예쁜 화병꽂이 만들어 봤는데요. 원래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에요. 농담 반 진담 반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슬럼프라고들 얘기하는데 걱정을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 어느 순간 너무 걱정하는 게 피곤해서요. 그냥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기로 했어요. 친구가 난 너무 불안한데 막나다 망했어 막
이렇게 얘기할 때, 아, 그냥 잘될 거야. 그런 일안 생길 거야.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줄게.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요. 나 자신에게도 좀 편안하게 대해주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우리 마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분명히 다 들어있다고 하죠.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, 이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분명히 우리의 의지로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오늘 여러분, 혹시 불안하고 걱정이고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이 헬레고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 또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